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트랙입니다. 서울 북한산으로 산행 왔어요. 오늘 코스는 북한산성 입구에서 출발하여 중성문, 청운동문, 남장대지를 지나 문수봉 대남로로 해서 국위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8.9km, 이동시간은 4시간 50분, 최고고도는 737m, 난이도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날 산행합니다. 출발은 북한산성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산성계곡 무장애 탐방로로 방향을 잡습니다. 둘레길 갈림길에서 산성계곡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원효봉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계곡물 소리가 너무 좋네요. 쉼터에서 화장실도 가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대남문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북한산성 여러 개 문 중에 하나인 중성문입니다. 이 길은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운 길입니다. 부황삭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얼음계곡을 조심히 건너갑니다.
청운 동문입니다. 부황사 쪽으로 올라갑니다. 노적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입니다. 가파른 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남 장대지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겨울 칼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산성 주능선과 칼바위가 조망됩니다. 남쪽에 있는 장지로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의상능선과 삼각산이 전체 조망되는군요. 백운대, 인수봉, 망령대를 삼각산이라고도 합니다. 청수동 안문입니다. 대남문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문수봉으로 올라갑니다. 비봉능선입니다. 문수봉 정상에 상객들이 많습니다. 문수봉에서 바라본 보현봉입니다. 연화봉도 보이고요. 이제 대남문으로 하산합니다. 대남문입니다. 구기분소로 방향을 잡습니다. 화장실도 갈 겸 문수사로 방향을 잡습니다. 문수사는 절벽 위에 지어진 절입니다.
발 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사자능선의 암사자봉 숫사자봉입니다. 이제 오르막길 없는 하산길입니다. 구기분서로 방향을 잡습니다. 하산길이 다소 거칠어요. 스틱은 필수입니다. 다리를 여러 번 건너가야 합니다. 승가사 올라가는 갈림길 쉼터입니다. 이제 700m만 내려가면 되네요. 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